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땅은 아무 모양도 없었고 깜깜한 어둠뿐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겨났어요.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는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로 나누어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물과 땅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물과 물 사이의 넓은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둘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라고 하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뭇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자 풀과 나무가 자랐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셋째 날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빛들을 두셨어요. 해가 낮을 비추게 하시고 달과 별들이 밤을 밝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빛들로 땅을 비추시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계절과 날짜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넷째 날이에요. 하나님은 물속에서 움직이고 헤엄치는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들이 날개를 치며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생물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다와 하늘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동물들을 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온갖 생물, 즉 가축과 기는 것과 들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해요. 만물이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죠. 성자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세요.